이렇게 한번 드셔보시는 거 강추합니다. 안녕하세요. 잘 나오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배우 이은혜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크리스마스가 곧 다가오고 있는데요. 제 주변에 나는 공손이야, 나는 똥손이야 이러신 분들이 진짜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완벽한 크리스마스를 여러분들도 함께 즐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기대되시죠? 여기 보시면 많은 소품들이 있어요. 이야! 아, 포근해! 이게 보시면 이게 부클럭이라고요. 뽀송뽀송하고요. 부드럽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이런 걸 바닥에 깔기도 하고요. 기쁨이가 지금 여기를 데리고 왔으면 여기 앉아 있었을 거예요. 저는 좀 큰 테이블들이 있어요. 약간 요 정도 사이즈 되는 테이블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꽃병 놓으시면 굉장히 예쁘게 크리스마스 그 겨울 느낌을 또 장식하실 수 있고요. 두둥! 파티 데코팩인데 와, 엄청난 게 들어있어요. 와, 하나하나 다 따로 샀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간편하게 나와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설명서까지 나와 있으니까 모든 분들이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벽에 먼저 붙이면 될 것 같아요. 예쁘다! 됐다. 다 나온다. 자, 이제 파티에는 뭐가 빠질 수 없죠? 음식이 빠질 수 없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봐봐. 짜자잔. 너무 예쁘죠? 이거를 예쁘지만 이렇게 여기다 한번 꾸며볼 거예요. 꽃을 제가 사왔어요. 그냥 흰색, 초록색 이런 이거를 조금만 이 정도만 쿠킹오일을 잘라서 이렇게 꽂아줘 볼게요. 이런 거 꽂을 때는요 밑에를 조금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은 게 진짜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그 작은 것 차이가 기분을 되게 좋게 만드는 것 같아요. 짜자잔. 케이크 자체에서 주는 약간 유니크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꽃을 꽂는 것보다 그냥 진짜 나무인 척 하는. 짜자잔. 파리바게트 잠봉햄 맥앤치즈 그리고는 허니 고르곤졸라 피자입니다. 아마 이걸 딱 만들어서 내시면 많은 분들 이렇게 어떻게 음식까지 다 했어 이런 소리를 들으실 거예요. 저는 여기에 이 보코친 치즈를 조금만 얹어 볼게요. 일반 모짜렐라 치즈 사용하셔도 되고 블루베리 잼을 반쪽만 해 볼게요. 고르곤졸라 피자랑 이 블루베리 잼이 진짜 잘 어울려요. 네, 이렇게 하면 아주 고급스러운 홈스토랑 음식이 되는 거죠. 우선 접시가 너무 비어 보이는데 끝! 짜자잔! 홈파티가 완성됐습니다. 와! 콩칭팡팡! 이렇게 너무 친절하게 예쁜 케이크도 나오고 데코백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러그도 있고 너무너무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이미 완성된 것 같아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지금 배가 너무너무 고파요. 맥앤치즈 피자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한 번도 시켜먹은 적이 없는데 너무 맛있네요. 이렇게 한번 드셔보시는 거 강추합니다. 그리고 이 단면이 너무 궁금해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시트가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입니다.
우와, 예쁘다. 딸기 콩포드라는 농축액 같은 건데 굉장히 일반적인 그런 가벼운 잼 맛이 아니에요. 약간 파리 어딘가에서 먹는 듯한 진짜 그런 맛이 나요. 어, 맛있다. 분명히 한 입만 먹는다 그랬는데. 잘 사 먹었나? 싸가자. 빨리 챙겨 이거. 와, 녹차 그 향이 장난이 아니에요. 짠. 어, 색깔부터 다르네. 오, 맛있다 이거.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콩포드가 이렇게 입안에서 처음에 이렇게 녹차 가루가 막 이렇게 퍼지면서 그 안에 갑자기 부드러운 생크림 그 시트가 딱 들어오면서 갑자기 거기에 딸기 그 콩포드가. 이것도 챙겨. 이거 챙겨야 돼.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 준비는 끝났습니다. 절대 지나칠 수 없는 크리스마스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파리바게뜨와 함께 보내세요.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